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와이 골프 박형준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내용을 준비를 했냐면 이 드라이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주제 뭐냐, 드라이버 똑바로 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뭐야, 그럼 뭐 드라이버 훅을 내라는 거야? 슬라이스 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드라이버를 똑바로 치려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공을 칠 때 공을 똑바로 보내고 싶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공이 똑바로 간다. 그 기준을 우리가 좀 바꿔보자 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는요 본능적으로 이 공을 칠 때 헤드페이스를 일직선으로 임팩트 순간에 만들어야지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을 칠 때 뚫어져라 공을 보고 헤드페이스 일직선을 맞추려고 하면서, 지금 저는 공을 쳤을 때 헤드페이스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공을 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공의 방향이 많이는 아니고 약간 오른쪽으로 조금 이제 약간의 슬라이스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헤드페이스를 똑바로 맞추려고 하는데 또 거리는 또 멀리 보내고 싶어. 자, 그렇게 또 쳐볼게요. 자, 헤드페이스는 똑바로 맞추려고 할 거예요. 똑바로 맞추려고 하는데 거리를 멀리 보내고 싶으니까 좀 더 세게 쳤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이 슬라이스가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아마추어 분들께서 공을 치세요. 이 얘기가 바로 오늘의 주제. 공을 똑바로 보내기 위한 기준을 세울 때 헤드페이스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공을 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주제를 드라이버를 똑바로 치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버를 칠 때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이 기준이 무엇일까를 얘기를 해볼 텐데, 자, 그게 뭐냐면요, 백스윙을 들 때 쭉 이렇게 저희가 원을 그리죠. 그리고 공이 맞고 나서 팔로우스루 때도 쭉 이렇게 원을 그려요. 백스윙과 다운스윙 때 이 오른쪽의 원과 치고 나서 팔로우스루의 이 원을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자, 측면에서 볼게요. 백스윙을 올리고 내려오는 이 스윙의 궤도랑 치고 나서 넘어가는 이 팔로우스루의 길이 대칭이라면 공이 똑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들었을 때 그리고 치고 나서의 대칭으로 만들어진다면 공이 똑바로 간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 헤드페이스가 열리고 다운스윙 때 또 헤드페이스가 열리고 공을 치고 나서 헤드페이스가 닫힌다면, 그러면 대칭이거든요. 양쪽이 그럼 대칭이에요. 이렇게 대칭이 된다면 공이 똑바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버 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공식이에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 몸통을 돌리면서 스윙을 하는 것이 거리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여기서 팔하고 손을 휘둘러서 공을 쳐야지 거리가 더 많이 나갈 것 같으세요?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공식인데요. 네. 팔을 하고 손을 많이 쓰면요, 스피드가 올라가면서 거리를 많이 낼 수가 있는 대신에 방향이 조금 틀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몸을 많이 돌리게 되면요, 방향이 정확한 대신에 거리는 적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어프로치 할 때 보면은 손목은 고정시키고 몸이 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 치자마자 딱 이렇게 공도 보라고, 몸도 잘 돌아갈 수 있게 공도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다 어프로치. 어프로치는 뭐예요? 멀리 치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치는 거죠. 거리도 정확해야 돼, 방향도 정확해야 돼. 그래서 몸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은 팔을 많이 휘둘러줘야지 거리가 많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거리를 많이 보낸다라는 거는 장타를 칠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하나의 경우의 수를 둘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의 수는 좀 더 작은 힘을 가지고도 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다라고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디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냐면, 백스윙과 다운스윙 그리고 팔로우스루가 대칭이 된다면 공을 똑바로 보낼 수 있는 것과 팔을 많이 쓰면은 거리를 더 효율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는 몸을 쓰는 것보다는 팔을 많이 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버를 칠 때 계속 몸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더 팔을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두 번째 공식인데요.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저희가 드라이버를 칠 때
아 자꾸 나 슬라이스가 나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슬라이스가 많이 나 얘기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스윙을 하냐면요, 공을 이렇게 똑바로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몸이 다가가면서 몸이 또 숙여지면서까지 이 헤드페이스를 스퀘어하게 일직선으로 맞추는 데 집중을 하려고 온갖 노력들을 많이 다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은 주변 분들이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좀 더 던져야 돼, 너는 좀 더 힘을 좀 더 빼야 되고 더 태를 더 던져주면서 공을 쳐야 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쵸? 이 던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 저희가 딱 이 공식을 정할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던지는 거는 헤드를 닿는 거다. 그거예요. 요거 공식이에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던지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동작 어때요? 던졌죠? 던지고 있죠? 자, 닿는 거예요. 닿는 거. 내려올 때는 헤드페이스가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근데 휘두르고 나서 보면은 헤드페이스가 바닥을 보고 있어요. 지금 요게 닫아준 거거든요. 던지는 거는 닿는 거다. 자, 해볼게요. 던져볼게요. 닫아졌어요. 이번에는 닫아볼게요. 이번엔 닫아볼게요. 던져졌어요. 자, 드라이버는 던져야만 해요. 집중하세요. 드라이버는 던져야만 돼요. 그렇다라는 건 뭐냐면요, 닫아야만 해요. 드라이버는 던져야지만 잘 칠 수 있는데 그 얘긴 즉슨 닫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백스윙과 다운스윙 그리고 팔로우스루는 대칭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뭐예요? 닫아야만 해요, 드라이버는. 그러면은 백스윙 올릴 때와 내릴 때는 헤드가 열려 있어야만 해요. 요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하고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오늘 저의 노하우 1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골프를 칠 때 아 나는 이렇게 닫으려고 하면 훗날까봐 못 닫겠어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뭐예요? 백스윙 올라가고 다운스윙 때 헤드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닫았을 때 훅이 나는 거예요. 닫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백스윙을 올리고 다운스윙을 했을 때 열려있지 않으니까 훅이 난 거예요. 그게 오늘 레슨의 팩트예요. 드라이버를 치면서 이거를 알고 있는데 드라이버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아 저 사람 참 공 쉽게 치네, 아 어떻게 저렇게 공을 쉽게 치는데 저렇게 똑바로 가지? 어떻게 저렇게 멀리 가지? 하잖아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던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닫는 거라고 했잖아요. 닫아주는 건 뭘로 닫아요? 손으로 닫아요. 몸으로도 물론 닫을 수 있어요. 근데 손으로 닫아야 돼요. 손으로. 팔을 많이 쓰게 되면은 방향은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거리는 많이 나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방향을 우리가 커버해야 되는데 그게 뭐다? 백스윙과 다운스윙, 백스윙과 다운스윙 오른쪽의 원 그리고 왼쪽의 원이 대칭이 만들어지면 방향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팔로 스윙을 하면서 대칭을 만들어주면 거리도 많이 나갈 수 있고 방향도 좋아질 수가 있다. 요게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는 노하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을 올렸을 때는 헤드가 열려있고 다운스윙 때도 헤드가 열려있어요. 그리고서 던져준다. 닫아준다. 이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레슨을 하고 제가 볼을 치면서 터득한 노하우고요. 요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오늘 바탕이에요. 이제 바탕이 잡혔으면은 이제 본 내용을 지금부터 또 시작을 할 건데요. 근데 이 내용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되게 단순한데요. 아, 내가 그동안 이걸 왜 몰랐지? 아, 내가 왜 이거를 그동안 왜 몰랐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고 나면은 진짜 엄청나요. 정말 여러분들 정말 잘 칠 수 있어요. 진짜 다른 것들 저도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요. 뭐 백스윙 들 때 몸통이 뭐 회전이 돼야 되고 다운스윙 때 몸이 먼저 회전돼서 체를 끌고 내려와서 공 맞추고 나도 이거 다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저도 그거 안 해본 사람 아니에요. 다 해봤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동작이 딱 되는 분들은요. 딱 되는 분들은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 딱 쳤어요. 아 손이 너무 많이 돌아가서 공 왼쪽으로 갔겠다. 근데 막상 공을 보면 똑바로 가 있어. 어, 근데 나 별로 힘 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멀리 가 있지? 그런 것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아, 공이 잘 맞았는데 왜 잘 맞는지 몰라. 공이 잘 맞았는데 왜 잘 맞았는지 모른대.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게 됐기 때문에 공이 잘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백스윙 때 열고 다운스윙 때 열려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또 여러분들께서 또 닫아줬을 때 또 대칭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런 거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